안녕하세요, 윤호입니다. 저번 시간에 제가 갖고 있는 요 고독스의 나우 LED C7R 키트를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, 오늘은 이제 이렇게 세트장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거예요. 지금 제가 이 세트장에 있는 모든 등을 다 꺼놓은 상태고, 지금 저를 비추고 있는 요 조명 하나, 그리고 이렇게 뭐 옆에 소품으로 있는 자잘한 등 정도만 켜놓은 상태예요. 위에 원래 레일 등도 있고 여기 위에 있는 등에도 전구가 달려있는데 다 꺼놨어요. 왜 그러냐면 이런 등들은 100% 플리커가 생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조명을 이런 상황에서 아주 100% 활용할 수 있는 거죠.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은 지금 저만 밝잖아요. 뭔가 좀 더 채워주면 훨씬 예쁠 것 같은데, 세트도 예쁘고. 그래서 한번 이 조명으로 제 주변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가장 첫 번째로 할 거는 바로 요 전구, 요거를 한번 갈아 봅시다. 요 전구를 빼서 얘를 끼워줍니다. 자, 보면 이렇게 기가 막히게 딱 맞습니다. 이렇게 전구를 하나 바꿔서 켜볼게요. 너가 아니고 여깄다 켰어요. 요거를 이제 약간 이 분위기에 맞게 따뜻하게 바꾸고, 그리고 조금 밝기를 올려볼게요. 자, 이렇게 하나 킨 것만으로 빛이 하나 채워졌죠. 자, 이렇게 하나만 켜도 이렇게 옆쪽이 좀 덜 휑하죠. 근데 지금 딱 제가 화면을 봤을 때 조금 아쉬운 게, 옆에는 괜찮은데 제 뒤가 조금 아쉬워요. 뒤가 좀 어둡다 보니까 뭔가 뒤를 좀 더 예쁘게 채워주면은 좀 더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한번 남은 조명으로 이 뒤를 한번 채워보도록 할게요. 자, 이게 전구형이라 해가지고 무조건 뭐 그냥 어디 꽂아야 된다 이런 필요는 없어요.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여기 사이에 하나 넣고, 여기도 하나 넣고, 여기도 하나 넣고, 최대한 다 써볼게요. 그리고 이 위에도 하나 넣고. 자, 이제 제가 주변에다가 막 세팅을 했어요. 여기 위에 올려두고, 저기 위에 올려두고, 여기다 설치해두고, 그리고 소켓이 없는 공간에는 그냥 올려두기만 했어요. 이 상태에서 한번 조명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한번 앱으로 전체를 키면은 이렇게 엄청 뭔가 다양해졌죠? 밝기도 지금 65%밖에 안 돼요. 더 밝게 하면은 이렇게 더 풍부해집니다. 이 상태에서 한번 색온도를 따뜻하게 만들면, 오! 지금 분위기랑 굉장히 잘 어울리네요. 와인 있는 곳에 뒤쪽에도 하나 했고, 그리고 책 위에다가도 하나 했고, 이 화로 뒤에, 이 뒤에다가도 하나 해놨고, 그리고 이 책 사이사이에 하나씩 배치를 해두고, 제 머리 뒤에도 하나 이렇게 배치를 해놨습니다.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면은 아까보다 훨씬 풍부해졌죠? 자, 여기서 조금 이제 재미로 색깔을 한번 바꿔볼까요? 빨강색. 오, 뭔가 꽃공을 찍으면 될 것 같은 느낌인데. 그리고 파랑색. 오, 이거는 약간 뭔가 무서운 이야기를 풀면은 괜찮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. 그리고 초록색. 약간 그거 같아. 그 해리포터 느낌이 너무 좋다. 해리포터 느낌도 나고. 제가 지금 모니터링을 하면서 보고 있는데 색깔별로 진짜 다 느낌이 다 좋네요. 단순히 소켓에다가 끼워서 쓰는 것 뿐만 아니라 이렇게 앰비언트용으로 곳곳에 설치를 해두면은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다 라는 걸 한번 오늘 보여드렸습니다.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구경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자,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. 다음에도 좀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